나라를 빛낸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망우리 공원. 그곳에 저희 우동통이 취재를 나가 보았는데요. 취재를 위해 망우리 공원 해설을 김민곤 해설사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취재한 영웅은 유관순 열사인데요. 박현희 통신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은 꽃다운 나이의 소녀였습니다. 유관순의 그 흔적이 혼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뜻이 깊은 곳이다. 손톱 끝을 찔리는 고통스러운 고문에도 멈추지 않았던 독립을 향한 만세 운동. 이제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유관순 열사를 만나고 다음 장소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웅은 독립운동을 주도하셨던 도산 안창호와 태어 유상규입니다. 난세에서도 더 돈독했던 두 분의 이야기를 같이 보시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도산 안창호. 그랬던 그를 아들처럼 따랐던 태어 유상규. 태어 유상규의 연보비를 보면 도산에게 헌신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또한 태어 유상규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태어 옆에 묻어달라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도산의 바람대로 태어 유상규 묘지 근처에 묻혔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장이 되었고 지금은 그의 비석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러 간 영웅은 해당화로 유명한 이인성 화가인데요. 최경혜 통신원이 취재해 주셨습니다. 망우리 사잇길을 걷다 보면 이인성 화가의 묘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한 20대 때 그 대구에 있는 독지가들이 네. 아 이게 천재다.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 팔레트 모양의 비석과 한그루의 해당화는 이인성 화가의 묘소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용운 시인을 만나러 가는데요. 김경희 통신원이 취재해 주셨습니다. 3.1운동 후에 33인의 불교 대표로 참가하여 3년간 옥고를 치른 만해 선생. 만해 한용운 선생묘 부인 유씨 재우라 쓰여있다. 여기서 부인 유씨 재우는 유씨 부인이 만해의 오른쪽에 묻혀있다는 의미이다. 스님도 가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1억 인구 1억이라는 걸 저기 주장을 해요. 알 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이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벌써 마지막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박인환 시인은 제가 취재해 보았습니다. 잠들어 있는 시인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망우공원 사이길로 들어가기 전에 박인암 묘소로 가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어진 길을 쭉 따라가면 얼마 걷지 않아 시인 박인암의 묘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월이 가면은 명동 선술집에서 즉석에서 써내려간 시인데요. 박인암은 이 시를 내고 일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으니 노래 가사처럼 어쩌면 나뭇잎에 덮여 우리들의 서늘한 가슴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인암을 찾는 발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때로는 시인이 즐겼던 카멜 담배와 조니 오커가 놓여있기도 한답니다.